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경찰이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좋은 합리적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저도 김종천 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긴 아는데 네, 하긴 뭐 대전에서 뭐 어떤 사감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런 사실이 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전 시티즌은 이제 추천한 선수 추천이 엄청 많아져 여기저기서 응? 그러면 아... 감독이나 이 사장이 시티즌 개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요번에 이런 사건이 밝혀진 이상 경찰은 뭐 애매하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게 추천인지 네, 형태인지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추천. 나는 이런 말장난하는 게 싫은 거야. 단지 전화해서 선수가 잘해서 추천을 했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이 안 되고 무혐의가 되면 이제 추천은 대전시내 엄청 많아. 경찰이 이걸 다른 또 추천을 가지고 응? 예를 들어서 입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인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알겠는데. 경찰이 좀 합리적이고 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김 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 시티즌, 시티즌 그 선수 부정선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요즘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 뽑아달라고. 근데 지금 추천했다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청탁인지 추천인지 애매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을 한대요. 그거를 그 입건할 건지 아니면 기소까지는 아니지 이제 그 송치를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니까 마무리 지어야 그런 되니까. 단계인데 대전 시티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언론들이 김종천 위장의 개입을 확인하고도 익명 처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은 난 이름이 안 나오던데 A씨던데 A씨. A씨 하면은 나는 이것도 문제야. A씨 하면 옛날에 대전시 의원님 중에 안중기 의원이 있었어요. 안중기 의원이 왜 A라고 썼고 나라고 자꾸 하냐고 자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 이게 지금 내가 밝힐게요. 내가 이 아침에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들이 이 정치인들은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렇게 궁금하게 A가 뭐야 A가. 이니셜이라도 해야지. 아니 누구라고 나왔어? 근데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명예훼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명예훼손 명예훼손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이 관련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보통 의원도 안 정치인이 아니야. 대전시의회 의장이야. 김종천 의장이라고.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분 주장은 뭐냐면 어떤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추천하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쪽에 시티즌 애들이 선수 잘 모르니까. 야, 내가 축구 좀 아는데 이런 사람 어때요? 한번 알고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에 청탁은 없는 거야. 다 추천하는 거지. 아니, 가서 성적도 실력대로 한 건데 뭐? 아니지. 아니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걸 추천하면 이게 압박으로 옛날에 그 유권 해석이 나왔고 판례가 있어요. 옛날에 안기부 장관 거기에서도 그분도 이렇게 한 거야. 야,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잘 알아봐. 이렇게 한 거를 유죄가 났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압력이라고. 이거는 당연히 시의회 의장이 전화한 거는 추천이 아니야. 청탁이지. 나는 이거 경찰이 잘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김 위장이 공개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고종수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두 명을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이 최종 후보 15명 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중됐고 결국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개 테스트에는 모두 3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고 감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조직 안에서 위에서 오너가 그 회장이 KT에서 회장이 그 인사실장한테 야, 얘 좀 한번 검토해봐. 이거는 뽑으라고 하는 거지만은
전혀 KT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쪽에 있는 딴 사람이 얘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그래갖고 그거를 뭐지 이게 청탁으로 보면은 그 얘를 잘 들었네. 그잖아. 대전 시티즌이 대전시 산하 기관 아니에요? 대전시로부터 지휘를 받아. 아 그런가 또? 거기 대전시 시장과 다 그 대등한 그 위치에 있는 대전시의회 의장이 전화 오는 거는 관련 기관 상 위부 위에서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또. 시티즌 사장도 네. 저 의회 불려가가지고 저 감사받고 그래. 뭐 그렇지, 엄청 혼난다는. 그러면 그게 산하기관이 아니 업무와 네.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난 그 이거 만약에 이걸 초청이라고 초청과 청탁은 뭐 해석의 그 여지에 따라서 뭐죠 앞뒤면인데 시의회 의장이 대전 시티즌 측 뭐 감독이나 사장한테 얘 이 사람을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초청이라고 하면 인사 청탁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찰은 김 위장이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예산 등 대전시티즌 구단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천이 아닌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위장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주께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 선발에 개입한 정치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출석 일시는 조율 중에 있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